찾아올 줄 알았어. 언젠가. 캐릭은 너의 존재가 이곳을 더럽히고 있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제라툴. 별들의 속삭임 말이야. 그들이 오면 우주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럴지도. 하지만 넌 그 전에 죽을 것이다. 제발, 우리의 사소한 원한 따윈 이제 잊어버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오고 있어. 재미꾼, 함께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라니. 정말. 어차피 무거운 건데 잘 떼줬다 이거. 개이득. 뭐야? 어, 저거 뭐야? 개 못생겼어. 운명은 바뀌지 않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마침내 그날이 오면. 뭐야, 또 자라. 방다 또 자라. 발 벌려 맞이해 주지. 예언을 단정 지을 순 없다. 언제나 희망은 있는 바. 제홍길샷 푸롱길샷 만화관리 못함샷 프로토스가 키가 3미터인가 그래. 못생긴 건 둘째치고 최홍만, 서장훈 이런 사람들 레알 호빗 돼. 2m 50이에요? 어, 그러면은 키가 좀 큰 애들은 평균 키가 2m 50이면은 인간으로 치면 한 180 되는 애들은 한 3m 한다는 소리야. 서로 다른 성소에 보관되었다. 그 조각들 모.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170 되는 애들이 2m 50이고 한 180 되는 애들이 한 3m 되는 거. 첫 번째 자손에게 영광. 야. 웃지 마, 엄마. 뭐야 이거? 우와, 얘 움직이냐 얘? 야, 성큰 콜로니가 막 밖에 나와서 움직여? 개 특이하다. 틈이 넓군. 하지만 어둠 넘어 다른 차원에 어둠 조이너스. 휴. 개 좋구요. 어둠 조이너스. 어둠 조이너스 개꿀. 어둠 조이너스. 명예가 이끄는. 어둠 조이네스. 아이어를 위하여 보좌 촉수는 내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절시켜야겠다. 공허의 감옥. 따세 따세 따세. 이거는 진짜 영웅용 유닛이, 영웅용 그거야? 실제로는 없지? 영웅용이지 이거. 충정을 바치. 내 소명을 다하리라.
와우. 알려는 부활할 것이다. 썩 다시 살라. 망설이선 안 돼. 이건가? 보자. 어어. 내 소명을 다. 야, 이거 무슨 영웅이라 그런지 스킬 사용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대신에 아닌가? 망설여선 안 된다. 앞전멸. 앞전멸 극혐. 갈라진 틈 건너편에 포자 총수가 나를 감지할 수 있다. 저걸부터 처리해야겠다. 어, 좀 조이네. 이렇게 해서 저극 기지에서 도망가는 건가 일단은? 야, 숨지마 찐따들아. 어? 감시 굿즈는 나를 볼 수 있다. 공허의 감옥으로 기절시키고 건너가야겠군. 어? 와, 히드라 한 방. 와, 원래 두 방인데 히드라 한 방. 개꿀. 맞다, 젤라가 성수. 뾰로롱. 첫 번째 예언의 조각이다. 곧 모든 게 뚜렷해질 거야. 아니 아니,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브루드워에서 히드라 두 방이야. 알간? 한 방이야? 브루드워는 공격력 40인데 히드라 에너지가 40밖에 안 돼. 80 아니야? 아, 제라툴 말고 다템. 다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제발. 응? 이해 좀 하자. 이거 뭐야? 망했다. 망했어. 잘못 이상한 애가 걸렸어. 그래도 얘네가 나왔네. 반갑습니다, 고귀한 자여. 탕, 뭘 말 돌리기야. 원래 다템 생각했는데. 그는 가까이 있습니다. 좋아요. 언덕 공격. 계속. 얘네가 추적자지. 그래. 얘도 죽이자. 거슬려. 저희가 아주 거슬렸어. 방어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방어선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내가 처리하겠어. 오, 짱이다. 근데 하나 죽겠네. 죽어 엄마. 죽어 보자 독수. 응? 순찰 중인 우리 군주는 처리할 때 조심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몸이 찢겨나갈 게. 쟤네가 그렇게 세? 내 소명을 다하리라. 엘나르디 후원은 차가운 물. 들어와 찐따야. 잠깐만.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 들어와. 뭐야? 우와. 캐리어야? 감시군주는 공격 못하지. 야, 일로와. 나는 죽여. 죽어. 아, 오버로드구나. 아, 오버로드 멋있어졌네. 공격 유닛처럼 생겼네. 잘가. 뽀로롱. 충정을 바치리라. 뭐야? 공중 공격에 대비해라. 당당히 막아라. 갈귀. 얘네가 스컬진가? 갈귀? 비켜 히드라야. 비켜. 도망갔네. 한 명 추가연. 1인분 추가연.
이 성스러운 행성을 더럽힐 속셈이요. 그렇게 무진 않겠다. 아, 여기 못 보는구나. 나오시고요. 명예가 이끄는 대로. 명예가 이끄는 대로. 석 다시 살라. 니네 아빠가 이끄는 대로. 좋고요. 뚜렁. 어 뭐야? 이거 부셔버리고. 아, 해철이 이름이 부하장으로 바뀌었구나. 아, 부회장도 아니고 부하하는 장소니까 부하장. 어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나와. 어 벌레 나와. 야, 아 이런 게 추가됐구나. 해철이 부시면 벌레 나오는구나 이제. 어 그 별 특이한 거 많네. 재밌네. 프로토스 연구 플러스 원. 두 번째 예언의 조합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뭘로 가지 이제? 뭐야? 이거 왔나? 아, 내가 가라는 건가? 어리석은 것. 그 희망은 환상일 뿐이다. 캐리가 내 마음을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한. 이거 잠깐만. 없다는 것도 이거는... 알지. 조심해라. 캐리건의 부하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놈씩만 조심해서 죽으리라. 한꺼번에 성장하다가는 네가 당할 게야. 나와 찐따야. 속죄할 것이다. 아 재밌다. 이번 미션, 야, 이런 미션이 재밌어, 그렇지? 돈 벌고 하고 이런 건 솔직히 계속 똑같은 건 힘들잖아. 이런 게 재밌지. 약간 스토리 나오면서 롤처럼 약간. 맹독충은 어 잠깐 잠깐. 어? 아이 매첸 개다 쳤어. 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아 이거 극컨했어야 됐는데. 어 주적자 하나 파괴됐어. 안돼. 가시촉스러운 놈들이 뿌리를 내려 우리 공격하기 전에 밑으로 가면은 해철이 있다고. 해철이 부시고 오자 일단은. 첫 번째 해철 회의. 칼날 여왕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부화장을 파괴해야 한다. 아 왜이래. 아 제발 길막하지 마세요. 어 뭐야. 어 아이 미친. 소명을 다하리. 충정을 바치리라. 오버로드야. 아이언은 부활할 것이다. 어. 아이언을 위한. 뒤졌어 일로 와. 나는. 아 여기 좀 빡세네 이거. 아 울트라 잡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어. 들어와. 석다시 살라. 어 아니야 아니야 죽었어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고. 죽을 것이다.
개 아파. 아 이거 정말 힘드네. 어 이거 미션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아 전멸. 그래 전멸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 전멸의 존재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근처에 공익이사 가난스가 있습니다. 고위기사 카라스 뭐 우리 편이란 뜻인가? 고위기사? 와우. 엔타로 태사다. 카템인가 고위기사? 모르겠습니다. 캐리건돈 나도 우리의 계열을 찾아내려 여기에 왔네. 그대가 도와주면 캐리건보다 먼저 계열을 찾아. 와 개 많다. 명망입니다 위대한 자여.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뭐야 그냥 막 가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네. 얘를 딱 얼 철지하게 가라. 아 신난다. 아 역시 질럿들로 패는 게 제맛이지. 공중 좀 맡아. 공중 좀. 어 내가 얘 가둘게. 나이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추적자 고지대로 올라가 경계들을 지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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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로. 그렇지 추적자 잘했어. 가두고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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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구요. 나이더스 커널이 막 어 밑에서 튀어 올라온다. 간지난. 신들이 만든 순환을 깨는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 그제뿐이야. 칼날 여왕이 이 예언을 잡고 있다면 절대로 넘겨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볼 수가 없고 오직 예언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가고 있군 제라툴.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순 없다. 어 캐리건 여기까지 왔다. 누가 스마 쏴서 잡아라야. 저긴 너무 많다. 탈출하시는 동안 제가 클날 여왕을 맡고 있겠습니다. 그대를 버릴 수는 없네. 저보다도 제라툴님보다도 중요한 예언입니다. 비밀을 밝혀주십시오.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우리 그대의 희생을 잊지 않겠네 형제여. 와 여기에 캐리건한테 달려들어서 팰 수 없나 캐리건? 빨리 도망가자. 어 약간 탈출 게임으로 바뀌었네. 빨리 갔어야 됐는데. 아, 잠깐 뭔가 이상하다. 어서 공허의 구도자로 돌아가 예언을. 어 하나 하나 파괴했어. 형제들의 죽음을 헛되이. 넘어가 넘어가 그냥. 나는 이 예언의 뜻을 알 수 없구나. 하지만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다. 자, 크레키스는 그들이라면 이 업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들도 할 수 없다면 온 우주가 붕괴될까 두렵구나. 두렵구나. 아, 네. 재밌던 미션이었다. 이번 미션은 얼음 조이나. 캐리어 has arrived. 배틀 크루저 오퍼레이션. 걱정할까봐 미리 말해줬지. 난 괜찮소 박사. 한참 동안 저 프로토스 장치를 쳐다보고 계시던데 정말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뭐라도 마시는 게. 짐. 뭘 봤죠? 네, 오랜 친. 수정 또 해? 또 할 수 있어 수정? 나는 동료를 모아. 아, 이거 재밌다. 이 미션 재밌다, 야. 근데 이게 특별 미션이야? 좋아, 제라툴. 수수께끼의 예언을 찾았댔지. 이제 계승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봐야겠다. 사실상 이게 메인이네. 시네마틱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난 금단의 기록법안 행성 자클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곳은 불멸의 계승자 3명이 고대의 지식을 지키는 곳. 그들만이 예언을 해석할 수 있기에 난 서둘러 그들을 찾아야만 했다. 운명의 장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데, 하지만 이 건물들은 아직 쓸만하. 동력만 있으면 작동하겠어. 어? 프로토스네 이제. 지우라고? BE 아, 이것들을 다 작동시켜야 되니까. 진단 계승자들의 강력한 영혼이 가까운 곳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그들을 찾아야 해. 그들을 찾아야 해. 질럿둘의 추적자 하나. 필요합니다. 아, 일로 갇혀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한 번에 그냥 한 방러쉬 가면 되겠네. 올 질럿 같다. 올 질럿. 일단은 정찰 좀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아, 개깜놀. 그대가 찾는 계승자는 이제 더 위대한. 와, 추적자가 이게. 어, 뭐야 이거? 나 우리 편이 아니네. 더 위대한 분이라고? 대체 무엇이 이 프로토스를 타락시켰다는 말인가? 이 성스러운 행성에. 무언가 사악한 존재가 있음이 분명하다. 나중에 연습하고 레드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쓸만한 구조물이 버려져 있고. 수정탑을 적당한 위치에 건설하기만 하면 능력을 복구할 수 있겠어. 나와.
어, 돌진 배워져 있네. 로봇 공학 시설이다. 야, 쓸모 있겠어. 일로 와. 나 아단 아둔. 여러분, 프로토스와 저의 혼종이라니. 아, 신들이시오. 누가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이오. 미친. 혼종 프로토스. 야, 얘 뭐야? 혼종 프로토스 뭐야? 내가 이제 여기도 뭐가 있는 건가? 나는 어둠에 불멸자 소환. 어,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고맙네, 가민한 자리. 이건 뭐지? 불멸자 개간지다. 우리는 어둠. 버려진 구조물. 암흑 성수록은 분당과 다시 공급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 어, 뭐야? 혼종 뭐야? 와, 개쎄. 개쎄, 개쎄.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어? 암흑 기사 뽑. 여기 암흑 성수. 아. 종이 살아남으려고 계속자들의 힘을 빼앗고 있다. 늦기 전에 저들을 언더스탠. 아, 제라툴님,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함께하자, 형제여. 함께 악의 세력을 몰아내자. 명령만 내리십시오. 너의 생명을 걷겠다. 설마 불러오겠다. 그래서 넥서스를 일단 뽀사고, 뽀사버리고. 여기가 일단 문제네. 불멸자. 와, 불멸자 개쩐다. 개멋있다. 멸자형. 멸자형 개간지. 버틸 수가 없다. 아, 혼종이 형 왜 자꾸 와? 혼종이 형. 공허가 너희를. 나는 혁구나스의 거울이다. 진짜 뒤지세요. 그만 오세요. 빡치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 아예 다 그거 해야겠네. 다 되찾아야겠네.
여기는 길이 없구나 더 이상. 오케이. 혼종이 형 또 오네. 잠깐만. 이거는 뭐 할 게 있나? 없네. 혼종이 형. 와, 얘가 진짜 쎄. 하지만 우리가 추적 불멸자 4명한테 안 된다는 거. 중장갑 상대로 쎄구나. 얘가 중장갑 상대로 쎄구나. 오케이. 고위 기사 나왔다. 드디어 해방이군. 일로와. 준비한 전사. 올공 올공 갈 준비합시다. 올공. 이제 오른쪽에서는 안 나올 거야. 아닌가? 어둠의 맞설이라. 내 목숨을 아유리. 하늘에 쳐서 나는 이미 있는 겁니다. 아. 혼종이 형 계속 오네. 뒤질라고.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부름에 응하리. 우리는 하나다. 나 가자.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다 나와 이제. 혼종이 형 적당히 하자. 깝치지 말자. 혼종이라고 너무 나대지 말자. 너무 나대지 말고. 둥둥두둥둥둥 둥둥두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모두 이제 올리질러 가야겠다. 이제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대성아 나와. 이번 미션 클리어야. 나와. 여기 어둠 속. 이번 미션 클리어야. 와우, 두 명 있나 보다. 하템 두 명 있나 봐. 아닌데, 누가 하템이야? 아이고, 하템 한 명 죽었나 보다. 아닌데. 사이오닉 톰! 기술자들이요, 저 안에 갇혀 빨리 감옥을 파괴하고 저들을 구출해야 한다. 알았어. 가자. 저구 연구 끝. 너의 전신 속 예언에 요한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독해보겠노라. 만물의 순환이 그 끝을 향해 한다. 열들을 만든 젤라자가 자신의 창조물을 초월하리라. 그러나 타락한 자가 나와 어둠 속 공허를 옮겨주어야 해. 거대한 탐욕자에게서 시작되는 일은 완전한 암흑 속에서 끝나니라. 거대한 탐욕자는 초월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초월체도 예언 속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말인가? 초월체가 최후를 맞이했던 곳으로 가야겠다. 우리의 고향 행성 아이어 말이다. 뾰로롱 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겁에 질린 걸 보니 그 프로토스가 남긴 기억을 박 혼종을 봤어. 비정상 당연히 혼종을 만든 자겠죠. 당신 그런 걸 어떻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800레벨 속에 타오렌 족장의 새 앨범 심장이 뽑히는 신나는 음악이 은하계를 뛰어듭니다. 타오렌 족장의 신곡을 즐기세요. 한밤의 테라 또 히드라 리스크 하나가 쓰러진다. 토요일엔 행위조와 루시언 뮤타리스크와 하늘에 모든 장미에는 토르가 있다. 곧 은하계 투어가 시작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또 수정을 쓰... 그렇게 티가 나나? 감염된 프로토스 말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누군가 저그와 프로토스의 장... 보자. 공성전차 추가 피해. 개꿀. 무슨 일이야 저놈? 아니요, 그럼 엄마 노릇까지 하지. 여기 생겼다. 시즈 생겼다. 와우, 와우, 와. 수정 또 있어? 용병은 고용 안 합니다, 저는. 보급소 즉시 건설. 아니야, 가스 채취 속도가 낮다. 보급고는 내가 그냥 사전에 미리 지어놓으면 되잖아. 대형 수송선 탑승병력을 순간적으로 투하. 헤라클레스가 파괴되어도 탑승병력 생존. 약탈자. 우와, 약탈. 우와, 우와, 우와. 야, 이거 멀티에도 나와 이런거? 이거 멀티에도 나와 근데? 아, 왜 안나와? 왜 캠페인용만 만들었냐. 그러면 헤라클레스 할까? 헤라클레스 하자. 둘 다 렉이야? 해크라자, 해크. 해크라고. 일단 오늘 스타크래프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인크래프트 메인 바...